현대 자동차가 유럽에서 소나타 웨이건을 출시한다는 루머에 휘말렸다. 현대차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에볼루션은 지난달 27일 2020년식 소나타 웨이건형이 출시된다고 보도했다. 웨이건은 세단의 차체의 트렁크를 트렁크 공간까지 지붕을 연결해서 실내 공간을 넓힌 자동차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는 소나타 웨이건형 차량 생산을 승인했다. 어프루브드 포 프로덕션이며 2020년 초 현대차의 중형 웨이건 i40을 대체할 전망이다. 오토에볼루션은 소나타 웨이건의 렌더링 이미지도 첨부했다. 러시아의 그래픽 디자이너 니키타 아크시오노프가 디자인한 그래픽이다. 그래픽 중 한 대는 소나타를 웨이건형으로 디자인했고 다른 한 대는 소나타를 컨버터블로 디자인했다. 오토에볼루션은 불과 9년 전에만 해도 현대차는 소나타 카브리오 소나타 캐브리오를 유럽 시장에서 판매했었다고 덧붙였다. 오토에볼루션이 이와 같은 전망을 한 배경은 기아 자동차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아 자동차는 중형 세단 옵티마 항공형 K5를 출시한 이후 지난 2016년 옵티마 스포츠 웨건을 유럽 시장에서만 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나타 웨건 생산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소나타 웨이건 생산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모터쇼에서 현대차는 8세대 소나타는 가솔린 모델과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에카 석유가스 LPG 등 4가지 라인업 출시를 발표했다. 당시 차체는 모두 세단형이었다. 현대차는 엔진별로 범퍼 디자인이나 그릴 등 일부 디자인을 변경한 소나타를 선보일 계획이지만 아직 웨이건형 소나타를 선보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